오빠 셔츠 예쁘다. 어? 이거? 안녕하십니까, 백쇼트부 사경입니다. 오늘은 가을 남친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올데이 미니멀 셔츠 사경 에디션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여름에 코브 스튜디오와 함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올데이 린넨 셔츠를 만들었었잖아요.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를 한 만큼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후기를 남겨주셔서 제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신사에 공식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됐는데요. 저번에는 와디츠 펀딩으로 펀딩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품 출시 후에도 셔츠를 구매할 수 없는지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시즌 내내 셔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식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됐고요. 가을인 만큼 린넨 소재가 아니라 프리미엄 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지난번에 있었던 단점들을 개선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사경 코브가 콜라보해서 제작한 올데이 미니멀 셔츠입니다. 가격은 할인해서 41,400원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박시한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버전은 여름 버전인데 지금 보시면 핏이 상당히 박시하죠? 지난 여름에 이 린넨 셔츠를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지난번과 같은 패턴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슷한 피팅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오버핏으로 나와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드롭숄더 형태의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오버핏이라서 그런지 어깨가 확실히 넓어 보이죠? 제가 오버핏 셔츠를 기획한 이유는요, 평소 셔츠를 좋아해서 즐겨 입는 편인데 딱 입었을 때 핏으로만으로도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셔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오버핏으로 나오는 셔츠들은 보통 기장감이 너무 길게 나와서 키가 크지 않는 이상 소화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 채널은 아무래도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잖아요.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게 그런 기장감을 연구해서 제작됐습니다. 오버핏이라서 여유롭게 만들기도 했고 사이즈마다 기장감 차이를 줘서 키가 작으신 분들부터 키가 크신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M 사이즈, 크신 분들은 큰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번에 만들었던 사이즈표인데 이 사이즈표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면 대부분 무리 없이 맞으실 겁니다. 취향에 따라 사이즈 업이나 다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핏으로 차별화는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미니멀한 무드로 디자인을 제작했는데요. 카라는 와이드 카라로 제작됐습니다. 와이드 카라는 카라 폭이 넓은 디자인으로 긴 얼굴이나 뾰족한 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얼굴형을 보완하기 좋은 카라 디테일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얼굴이 긴 편인 만큼 제 얼굴에 맞춰서 커스텀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둥근 분들이 아예 못 입을 디자인은 아닌데요. 얼굴이 조금 둥글둥글하신 분들은 저처럼 단추 두 개를 풀어서 V존을 깊게 연출해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가슴 포켓 하나 정도가 들어간 디테일이 사용됐어요. 컬러는 보이시는 대로 스카이블루, 베이지, 올리브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지난번 린넨 셔츠 컬러와는 다르게 가을에 맞게 조금 더 톤 다운된 컬러가 사용이 됐죠. 아, 그리고 지난번엔 블랙 컬러가 있었는데 이번엔 아쉽게도 블랙 컬러는 빠지게 됐어요. 만약 저번에 제작했던 블랙 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꼭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코브 대표님께서 보시고 또 생산할지 누가 알겠어요? 면 100%로 만들어진 원단이고 바이오 워싱 처리를 해서 표면이 상당히 부드럽게 나왔는데요. 바이오 워싱이란 효소를 활용해서 원단 표면에 불순물과 잔털을 갉아먹는 작업을 뜻해요. 효소들이 이렇게 와구와구 하면서 원단의 표면을 정리해준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촉감이 부드러워지고 보풀 이전보다 잘 안 생기게 돼요. 거의 실캣 가공을 한 것처럼 부드럽게 가공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맨살에 입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오버핏인 만큼 빼서 입어도 넣어서 입어도 연출 가능한 아이템이 되겠고요. 오버핏이지만 기장감이 적당하기 때문에 평소 셔츠를 빼서 입으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에 있었던 두 가지 대표적인 단점을 개선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배송입니다. 저번에는 와디츠 펀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펀딩 후에 배송 기간까지 기간이 꽤나 오래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와디츠 플랫폼 특성상 환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무신사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주문하면 바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만약 이 셔츠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옷을 구매할 때처럼 환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매 롤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 소매 중간 쪽에 단추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롤업을 할 때 모양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 단추를 추가해서 롤업을 할 때도 모양이 잘 잡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단도 린넨에서 힘있는 프리미엄 코튼으로 바꿔서 그런지 롤업이 깔끔하게 잘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세 가지 코디 예시도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스카이블루 컬러의 셔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블루 셔츠는 검은색 슬랙스랑 활용하는 것이 국룰이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조합이고 깔끔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10부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활용해서 오버핏 셔츠와 코디를 해주니까 다리도 짧아 보이지 않으면서 깔끔한 남친룩 코디가 됐죠. 중요한 날 꽃을 건네줄 때 오버핏 셔츠를 활용
하면 조금 더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하실 수가 있겠어? 두 번째는 올리브 셔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올리브 컬러는 크림 진이랑 같이 활용하면 괜찮은 색감 조합이 나오는데요. 남자도 밝은 컬러를 활용하면 스타일리시함을 표현하면서 깔끔한 룩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겠죠? 데이트를 갈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얼굴도 밝아 보이면서 깔끔한 느낌이 나겠죠? 세 번째는 베이지색 셔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베이지색도 블랙이나 크림 진이랑 코디를 해도 괜찮겠지만 특히 청바지랑 매치하는 게 국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색대비를 주면서 색감을 잘 활용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깔끔하면서 세련된 남친룩 코디에 적합한 아이템이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